자, 그 다음에 여기 스컬프라고 되어 있고 랜드스케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랜드스케이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올라가면 스컬프 메뉴가 아닌 이제 페인트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페인트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자, 이 페인트 메뉴는 네, 조금 네, 설명을 좀 드리면 페인트 메뉴는 자연스럽게 이 페인트 메뉴는 그라운드 라이브러리가 열렸어요.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머티리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그라운드라는 메뉴가 열리고 이 중에서 내추럴 메뉴가 열렸어요. 그러면서 그라운드가 열렸는데 이 페인트가 열렸는데 지금 보시면 얘 글래스 1 선택돼 있고 그 다음에 글래스 그라운드 글래시 그라운드라고 돼 있죠.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칠해져요. 그러니까 확대해 보면 네,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네, 흙이랑 잔디가 일종 약간 이제 뭐 이끼 같이 잔디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땅이 그려지는 거죠. 옆에 있는 얘는 이제 약간 돌이 포함된 흙 이런 것들로 칠해지고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스라고 하는데 약간 네 이끼가 있는 이런 돌덩어리 이렇게 그려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그 내추럴 그 라이브러리가 열리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에서 더티나 뭐 포레스트 그라운드 이런 부분들을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얘로 바뀌죠. 여기 지금 다 푸른 잔디인데 그 푸른 잔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로 할까요? 그냥 네, 이렇게 진흙 같은 거 이런 걸로 여기다 갖다가 넣어버리면 다 진흙으로 네, 온통 진흙으로 다 바뀌죠. 네, 이렇게 네, 좀 이상하니까 다시 바꾸겠습니다. 네, 대충 내용은 뭔지 아셨을 것 같고요. 네, 얘도 이렇게 놓을게요. 자, 이네 가지 이상 개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. 예,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, 네, 없더라고요. 더네 가지, 다섯 가지 이렇게 늘릴 수는 없고, 네, 다섯 가지, 여섯 가지 이렇게 늘릴 수는 없고요. 혹시 뭐 늘릴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, 그뭐 디아미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같은 거예요. 디아미터는 이 브러쉬 사이즈를 키우는 걸 말하는 거고요. 이렇게 네, 쉐입이 사실 좀 여기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쉐입으로 이렇게 네, 지정을 해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, 좀 돌덩어리와 잔디가 사이사이 이렇게 껴있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스케일은 이런 걸 말이에요. 여기 지금 네, 제가 돌덩어리 선택을 하고 스케일을 늘려주면 돌덩어리의 그 표현되는 크기가 엄청 커지죠. 돌의 느낌이 이렇게. 이렇게 줄이면 작아지고. 그 다음에 오퍼스티는 뭐 한번 이렇게 클릭했을 때 생기는 예를 들어서 얘로 했다.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생기는 이 오퍼스티 강도를 좀 약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네, 그렇게 해서, 네,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, 뭐, 맨메이드는, 뭐, 사람이 만든, 네, 그런 거니까, 네, 도심지에 있는 어떤, 그런, 뭐, 타일이라던가, 뭐 콘크리트라던가, 뭐,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건데, 땅이 이렇게 생긴 일은 없을 테니, 대부분 자연물에 대한 부분이겠죠.
네, 그렇게 해서 랜드스케이프, 스컬프하고 페인트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지형을 만들고 이제 그 위에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네, 나무가 바로 들어가죠.